안녕하세요. 미니멀 라이프 별맘입니다. 오늘은 크레미를 활용하여 맛 좋은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크레미 8개 정도를 잘게 찢어줍니다. 포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. 청양고추 3개를 송송 썰어줍니다. 실파 두 줄기도 송송 썰어줍니다. 재료를 볼에 담아줍니다. 계란 두 개도 넣어줍니다. 소금 1분의 1 스푼, 후추 조금, 골고루 섞어줍니다. 중불로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둘러줍니다. 반죽 한 스푼씩 떠서 올려줍니다. 크리미가 보들보들해서 작게 부치시면 됩니다. 앞뒤로 골고루 잘 익혀줍니다. 청양고추가 들어가 매콤하고 더욱 맛있습니다. 짠 매콤하고 부드러운 크레미전이 완성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크레미를 활용해서 맛 좋은 크레미전을 만들어보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